뭐 정해진 숫자 없어요. 감이에요, 감. 이렇게 들면서 떼야 돼요. 옆머리는 정리되어 있는데 뒷머리 이렇게 나와있다? 이 새끼 좀 멋있는 새끼인가?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영둥입니다. 네, 지금 현재 아침 8시 출근하기 직전이고요. 요즘 이 옆머리가 약간 휘고 정리 안 되고 뭔지 아시죠?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려 하는데 아침에 정리하러 가는 김에 영상을 찍고 가려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장발, 울프컷, 옆머리 혼자 정리하기 뭐 이런 영상입니다. 일단은 바리깡은 있어야 돼요, 여러분. 혼자 정리하려면 바리깡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, 저는 이거 아빠가 옛날에 사놓은 건데 여기 제품의 바리깡입니다. 한 2만원? 3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. 하나 사시면 일단은 이득이야. 이거 정리하는데 미용실 가도 몇천원 들고 몇만원 들고 할 수 있는데 이걸로 혼자 할 줄 알면은 그냥 개이득이네. 그래서 여기에는 이 미리수 정하는 게 있어요. 이렇게 돌리면은 몇 미리를 할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얘는 짧은 캡이어서 캡이 긴 게 하나 더 있습니다. 그래서 얘를 끼면 좀 길게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. 얘는 19mm부터 30mm까지, 그러니까 2cm부터 3cm 정도까지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21mm로 2cm로 밀겠습니다. 지금 여기가 되게 길어요, 생각보다. 그래서 많이 잘려 나갈 겁니다. 일단 정리하기 전에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. 이거 머리카락 다 붙는데 저거 되니까. 네, 바람막이로 갈아입고 왔어요. 일단 저는 여기가 뾰족한데 이렇게 나중에 막 휘거든요, 마르면 안포로. 이게 싫어서 여기는 좀 짧게 칠 예정이에요. 밀어볼게요. 생각보다 많이 잘리네.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밀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울프컷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 머리가 뒤로 갈수록 길어져요. 그래서 투블럭처럼 다 밀면 안 되고 뒤로 갈수록 길어지게 밀어야 됩니다. 그래서 밀다가 손을 이렇게 떼야 돼요. 일단 손을 떼야 돼서 한번 그렇게만 좀 더 밀어볼게요. 그 뒤로 갈수록 떼야 됩니다. 손을 밀린 게 없으면 안 밀면 돼요. 괜히 밀리는 거 없다고 밀다가 나중에 그거 됩니다. 그거 돼. 반대편도 밀게요. 여기 아래 좀 지저분하잖아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짧은 캡으로 바꿔서, 뭐 정해진 숫자 없어요. 감이에요, 감. 한 10mm? 10mm로 한번 정리해볼게요. 이렇게 들면서 떼야 돼요. 이거 뭐 미용사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혼자 하는 거라서 미용사분들이 보면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전 이렇게 합니다, 그냥. 개 아픈데?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. 여기 지금 층진 거 보이죠? 망한 거 보이시죠? 망하면 좀 더 올려 치면 돼요. 여기도?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머리도 한번 털게요. 지금 옆머리가 확실히 정리가 잘 됐어요. 옆머리가 엄청 정리가 잘 되진 않았는데 어차피 머리 이렇게 덮고 다닐 건데 이 부분만 정리가 된 거면 된 거거든요. 거울로 한번 봐야겠다. 깔끔해. 이게 길면은 빈 있을 때 약간 촌스러운 스타일이 되더라고요. 저는 그게 싫어서 이렇게 했습니다. 나 머리 얼마나 길렀지? 여러분, 저 다시 장발할 겁니다. 지금 머리 요 정도 길렀네. 자, 이러고 하면 비니 한번 써봐야겠다. 여기 보면 여기 깔끔하게 지금 얼굴이 부어서 좀 많이 못생겼는데 모자를 쓸 때도 옆머리는 정리되어 있는데 뒷머리 이렇게 나와있다? 이 새끼 좀 멋있는 새끼인가? 싶을 수도 있죠. 이런 모자를 쓸 때도 뭔가 안경이랑 같이 써도 이 옆머리가 길면은 좀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지. 오늘 좀 짧게 친 감이 있긴 한데
이거는 여러 번 하면서 적응하면 될 것 같아요. 어차피 바리깡 한번 사면은 계속 쓸 수 있으니까. 지금 옷이 이거여서 그런데 잘 꾸미면 멋있을 겁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거 옆머리 정리하는 거 본인 나름대로 잘 습득하셔서 모두 혼자서 자기관리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계속 미용실 가서 정리하고 아니면은 뭐 장발 머리 기르고 있다가 아 이거 정리하기 너무 귀찮고 아 그냥 자를까 하고 자르는 것보단 어쨌든 혼자 자기관리해서 끝까지 장발 성공하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 오늘 아침 잠깐만 시간 몇 시지? 핸드폰이 여기 있구나. 아무튼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도 멋있는 머리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. 옆머리 혼자 정리한 거 개이득이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죠.